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가래여울에 있는 가래여울 농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제가 잘 아는 지인께서 이 키핑장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키핑장에 있는 이쁜 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분은 지금 기르신 지 3년 되는 분인데요. 어머. 제가 얼마 전에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또 종류도 많이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또 탄탄하게 잘 길러 놓으셨네요. 가을이 주는 이 선물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키핑장에서 좋은 이렇게 조건에서 잘 자라고 있는 다육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흑장미. 두 보트를 이렇게 기르고 계십니다. 아우, 흑장미 아주 탐스럽습니다. 일본 신라이. 자구도 달려 있어요. 마리아. 이야, 어쩜 이렇게 물이 빨갛게, 전체가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빙빙 둘러서 아주 한 군데도 녹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멕시코 노라입니다. 어머. 잘 길러졌어요. 화분도 이쁘고요.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립니다. 아, 여기 레드킹. 아, 손톱끝이 아주 야무지고요. 이 몬타나 환엽으로 아주 잘생겼네요. 석경 자구도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요. 제클론. 그다음에 헤라. 헤라는 아주 색감이 곱죠? 그다음에 슈퍼클론.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아리아나. 아우, 갈수록 속 입장이 아주 진 보라색입니다. 여기는 브리티니 동영다육인데요. 두 포트를 기르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몰게인. 몰게인도 아주 색감이 좋은데요. 쌍두로 크고 있네요. 이거는 모닝듀 백봉입니다. 핑크 샴페인. 그다음 저기 제이드 스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기는 엄청 탐스럽네요. 고스티 사랑무가 아주 꽃 모양처럼 이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은 덕분인가 봐요. 아주 화사합니다. 백분이 아주 뽀얗고요. 야, 이거는 로우 백금이랍니다. 어머, 여기는 아주 보라 색감이 아주 예쁜데요. 화분도 이쁜 곳에다가 이렇게 잘 심어 놨어요. 푸에블라. 이거는 부용입니다. 색감 밝았습니다. 여기는 또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또잘 심어 놓으셨네요. 분을, 그렇게 큰 분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탄탄하게 잘 기르고 있어요. 아우, 이 분은 아주 멋집니다. 사각분인데. 어머. 여기는 또 이렇게 자구가 양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리톱스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종 공랑금. 아, 색감 아주 잘 들었는데요. 끝 라인이 빨갛고요. 원종 공랑금. 여기도 너무 이쁜. 아메스트론. 사랑무 큰거 있고요. 여기 수연이 아주 따글따글 다져져 있고 색감도 아주 이쁩니다. 아우, 안 이쁜 게 없네요. 아우, 살구미인 금좀 보여드릴게요. 욕심껏 두 포트를 기르고 있고요. 호빗 땅인 너무 잘 길러 놓으셨어요. 여기는
아, 바이솔들을요, 자구들을 떼가지고서 이렇게 탄탄하게 지금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예요. 아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써놓지 않으면은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니까는 이건 당연한 건데, 아우, 어우, 정성스럽게 이렇게 심어놓으셨네요. 바이솔도. 그다음 여기 아, 이 작은 것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분이 또 다른 쪽에도 또 가지고 있으니까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또 다른 쪽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썬버스트 철 한번 보세요. 연륜을 느끼죠. 아우, 여기는 흑계류고요. 저 위에 자, 이 본인이 저기 화재 빨간 거 아주 이쁘다고 자랑을 하시네요. 제가 봐도 아주 이쁩니다. 아우, 철아 역시 매니아 분이라 틀리십니다. 잘 길러 놓으셨네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쪽으로도 한번 이동을 해서 같은 분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아, 이 지인분이요. 진열대를 크게 디귿자 모양으로 완전히 한 대를 이렇게 다 쓰시고 또 아까는 또 반쪽 자리를 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멀리서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엄청납니다. 여기. 또 행잉으로도 썬노즈. 아, 이게 조금 어둡게 보이나요? 아, 행잉까지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야, 여기 햇빛 좀 받는 데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지금 시각이 제가 좀 늦게 나왔어요. 오후라서 그렇게 밝게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여기는 아까처럼 크기가 아주 크진 않은데요. 아우, 엄청 잘 이렇게 다져진 모습입니다. 여기 킹 포세이스. 크리스마스가 아주 붉게 물들고 있고요. 어머나. 야. 이쁘지 않습니까? 아우, 대단합니다. 여기는 산타 루이스도 있고요. 야,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건 환엽으로 아주 잘생겼네요. 제가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잘생긴 너 이름은 나탐. 나탐이구나. 나탐입니다. 여기는 설화가. 어머, 색감 보세요. 아주 단풍보다도 더 이쁩니다. 야, 여기는 아주 그냥 자구가, 어우, 노제트 크기가 엄청납니다. 모주보다도 더 큽니다. 색감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 철화 보세요. 조그마한 창들인데요. 아주 탄탄하고 단단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색감 보시고요. 여기는 고사홍. 고사홍인데, 색감 아주 좋은데요. 약간 다크한 빛을 보이지만 아주 나름 멋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신도인데요. 어머나, 신도가 잎이 이렇게 또 입장이 예쁘게 보이네요. 파랗지만 않고 뭐 물든 것 같아요. 붉으스름하게요. 그다음에 이 작은 것들 그냥 멀리서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콩분이라고 그러죠. 저는 심을 수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우, 대단합니다. 콩분은 숫자를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어머나. 여기는 썬버스트 철화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지. 여기는 같은 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름은 다 불러드리지 않지만, 어우, 대단히 이쁩니다. 어머나. 여기 미누텀이래요. 보라색 꽃핀 거 보세요. 아, 너무 예뻐요.
오팔리나. 어우, 입장도 짧아지고 아주 굳혀져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 작은 컵 속에 쌍두로 이렇게 어머나 이쁜 빛을 보이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여기는 꽃도 피어 있습니다. 이 작은 분에서요. 정말 가을이 아니면은 이렇게 멋진 색감과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머, 네티즈아 보세요. 아우, 멀리서 이렇게 있는데 빨간 장미 꽃다발 같습니다. 제가요. 아, 이거는 매직잼 골드는 더, 저, 이렇게 예쁘게 물든 거 오늘 처음 봅니다. 아우, 녹색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빨강색입니다. 거의 진한 자주색 빛깔이 납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제가 워낙 감탄사를 잘 쓰는데요. 아, 여기서는 거짓 없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서 제가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아우. 어디서 이렇게 예쁜 분도 다 구해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리톱스가요? 아쉽네요. 아까 햇빛이 반짝 났을 때는 이게 꽃반지처럼 하얗게 꽃을 피웠는데요. 조금 이제 오므려졌네요. 자, 여기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2단, 3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엄청납니다. 아유, 여기 너무너무 부럽기만 하네요. 아우, 이뻐라.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냥 색깔도 어쩌 이렇게 이쁘죠? 자, 이렇게 아주 맞춰서 이렇게 화분도 배열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빨간 분이 눈에 띄네요. 이거는 링구아스. 이거는 이름이 넌요니. 아우, 넌요니도 이쁘고요. 아, 넌요니는 그렇게 물이 들진 않았는데요. 아, 그 옆에 거 이렇게 이쁘고요. 아, 여기 보세요. 너무 이뻐요. 어쩜 이렇게 물이 잘 들죠? 저희 옥상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물이 잘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다육도 있습니다. 여기는 동영다육 그라노비아.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색감. 여기는 만보가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비리데. 아주 통통하죠? 아유, 여기도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유, 귀여워. 큰 분에서 멋진 모습, 늠름한 모습도 좋지만 또 이게 작은 분에서 아기자기하게 자라고 있는 이 다육들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벽어연이고요. 이거는 보랏빛 꽃이 피는 백봉국입니다. 카시오 적금. 아우, 너무 귀엽고요. 네드렌스. 밝았습니다. 매비나가요. 어머, 자고 엄청 달고 아주 이쁜 모습입니다. 이거는 스타마크.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춥스처라. 아우, 색감 너무 곱네요. 엣지 있게 아주 일자로 딱 줄을 세웠어요. 헬리아. 자구가 둘씩 이렇게 달려있는데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썬버스트 철화도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육생활 3년 차를 지내고 계시는 이 지인이 기르고 있는 키핑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